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븐 타이드에서 제작이 되는 하이엔드 모듈레이션의 끝판왕, 네, 모드 팩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으면 뭐 다 되죠. 사장님이 저희를 신경 써주신다고 보일러를 아, 네, 엄청 심하게 이거 떼가지고. 보일러인가요, 이거? 네, 히터가 아니고. 보일러. 아, 보일러군요. 그래서 처집니다. 실제로 좀 처집니다. 네. 제가 원래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때 가끔 이제 의상을 아예 바꿀 수는 없으니까 위에 뭐라도 하나 걸치고 이렇게 촬영을 항상 임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러려고 옷을 네. 가져왔는데 입을 수가 없네요. 입을 수가 없어요. 입을 수가 없어요. 써고 살짝 처집니다. 이 텐션을 네. 좀 업을 시켜야 되는데 네. 좀 죄송한 마음도 있네요. 이븐 타이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네. 스튜디오 사운드를 바꾼 어떻게 보면 좀 혁명, 혁신적인 아우, 브랜드죠. 최고죠, 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이죠. 하모나이저라는 말 자체를 이븐 타이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읊었지만 기타리스트 뭐 바네일런이라든지 지미 페이지, 로버트 플립, 존 페트루치 각 장르의 끝판왕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럼요. 뭐 플로어에서 무대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돌아가서 스튜디오에서 사용한다든지 뭐 어디서 한번 걸립니다. 네. 그거 보면은 그 왜 그 여러분도 그 공연 같은 거 보면 렉이 또 쌓여 있지만은 그 렉 그 이제 타워 안에 네네. 그 페달 보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보시 그쵸, 그쵸.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커스텀 오디오로 당겨 와서 그 이제 뱅크 뭐 한 40개짜리 네. 이제 풋 스위치 그 커스텀 오디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을 할 때 보면은 이븐 타이드들이 그쵸. 거기 안에 쩌러러러러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다 꺼내 쓰는구나. 그렇습니다. 확실히. 네. 네. 그만큼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이엔드 모듈레이션 혹은 하이엔드 네. 공간계의 끝판왕, 딜레이의 끝판왕 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드 팩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타이 팩터와 함께 세계적인 탑 클래스 스튜디오 퀄리티 효과를 다수 수록한 모듈레이션 페달입니다. 예, 네. 모듈레이션과 필터 효과를 중심으로 한 32가지 이펙터를 내장을 하고 있고요. 코러스, 페이저, 와우, 플랜저, 모드 필터, 비브라토, 로터리, 트레몰로, 언듈레이터, 링 모듈레이터 등 다양한 효과를 다 있네요. 간단하게 다 있는 거죠. 네, 변경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튜디오 퀄리티의 사운드, 즉각적인 프로그램 체인지, 10개의 노브와 미디 혹은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한 리얼타임 컨트롤, 네. 탭템포와 미디 클락 싱크 기능, 미디를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한 27개의 유저 프리셋, 네. 튼튼한 캐스트 메탈 케이스, 그리고 기타 라인 레벨 모드가 가능한 기타와 라인 레벨 모드가 가능한 인풋과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관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타임 팩터와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네. 디스플레이, 동일한 디자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상단에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 그리고 옥스 스위치 잭과 익스프레션 페달 연결할 수 있는 잭이 네. 채용이 되어 있고요. 미디 장비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전원은 9V DC 500mAh 전용 아댑터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하고요. 네. 저희는 오늘도 역시 파워 서플라이를 네.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펙트 10개의 독립적인 모듈레이션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는데 각각의 알고리즘을 이펙트라고 합니다. 인코더 노브를 돌려서 원하는 이펙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페이저, 플랜저, 코러스, 폴리모드, 트레몰로 펜, 언듀레이터, 비브라토, 큐아웃, 모드 필터, 네. 링 모듈레이터 10가지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팩터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빌보드 디스플레이, 네. 예, 모드, 이펙터 이름, 파라미터 등이 표시되는 대형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아쉬운 점은 다 보이지가 않죠. 네, 좀 이름이 길게 되면 네, 이름이 길게 되면 다 보이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브, 인텐시티, 이펙터의 강도를 0부터 99까지 컨트롤을 합니다. 네. 숫자가 보이시죠? 0부터 99. 다음에 피크 LED, 입력 신호 레벨이 너무 높아서 클리핑이 일어날 정도가 되면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깜빡깜빡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시계 칠 때 네.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드라이브 세게 밟았을 때 네, 들어올 그럼요. 수 있어요.
근데 쭉 계속해서 불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입력 레벨을 줄이시든지 네네. 아니면은 인풋 스위치를 라인으로 바꿔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코더 10개의 이펙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템포 LED가 있습니다. 이펙터의 타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템포 LED고요. 다음 네. 타입 있습니다. 이펙터의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펙트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 선택을 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네거티브, 파지티브, 피드백 보시면 바뀌죠. 계속해서. 네네. 뭐 여튼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이 들어 그래서 있는 거죠. 페이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이저를 또 여러 가지 종류로 네. 타입을 정해서 그렇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팅 값도 세팅 값인데 안에 이제 그런 모델링이 또또 그쵸. 잘돼 있어서 그래서 각 그렇습니다. 이펙터별로 사용이 가능한 네. 타입들이 버즈비 사이트의 상품 설명에 보시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걸로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뎁스 모듈레이션의 깊이를 조절하는 그렇죠. 노브고요. 플레이 노브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0부터 99까지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스피드 모듈레이션의 속도를 조절하는 노브고요. 이 역시 숫자로 보시죠. 네.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됩니다. 쉐입. 모듈레이션의 파형이나 소스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사인, 트라이앵글, 피크, 랜덤, 스퀘어 등 다양한 파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익스프레션 페달로 소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에 요게 팩터 시리즈에 다 달려 있죠. 네, 엑스노브. 엑스노브로. 이펙터 타입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코러스는 리퀴드 타입을 선택을 했을 때 피드백을 네. 조절할 수가 있고요. 코러스 오가닉 타입을 선택을 했을 때 매뉴얼 딜레이 오프셋 값을 조절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 노브가 쉽게 말씀드려서 모드마다 하나의 엑스트라 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제 이 팩토리 세팅에서 나온 이 안에 여러 가지 프리셋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A 코러스가 있고 B 코러스가 있고 C 코러스가 있다 했을 때 그게 다 특징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 거기에 그 특징을 이제 그 코러스만 가지고 있는 특징 노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Q 와우를 선택했을 때 베이스 프리퀀시, 로터리를 선택했을 때 위드 값 네.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는 노브입니다. 제가 맞을 것 같아요. X 노브가 엑스트라 노브인 것 같아요. 과연 다음에 맞을지. 아니 디모드 뎁스 파라미터의 모듈레이션 양을 컨트롤을 합니다. 네, 진폭을 변화시키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식이고 완전히 왼쪽으로 돌리면 오프가 됩니다. 다음에 S모드 스피드 파라미터의 모듈레이션 양을 컨트롤 하고요.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방식이고 역시나 완전히 왼쪽으로 돌리면 오프 상태가 되죠. 다음에 모드 레이트 이번 LFP 속도를 컨트롤합니다. 스피드 값이 8분의 1부터 8배까지 범위 내에서 설정이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드 소스 이번 LFO 모듈레이션 소스를 컨트롤합니다. 선택 가능한 소스들은 사인, 트라이앵글, 릭, 랜덤, 스퀘어, 언벨롭 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네. 스위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풋 스위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온오프 시키거나 프리셋을 사용을 했을 때 1번 프리셋을 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스위치는 슬로우, 패스트, 그리고 모듈레이션 브레이크를 컨트롤을 하고요. 네. 역시나 뱅크 모드로 돌렸을 때 프리셋 2번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스위치는 탭 템포 그리고 뱅크 모드와 플레이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뤄봤지만 네. 오래도록 누르고 있으면 네. 뱅크 모드가 모드, 플레이 모드로 전환이 변경이 됩니다. 됩니다. 네, 지금 뱅크 모드, 플레이 모드 변경이 됩니다. 이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비슷한 부분들은 타임팩터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당연한 얘기니까요. 모드 팩터는 컨트롤 노브를 사용해서 설정한 이펙터 셋업도 최대 40개까지 프리셋으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타임 팩터와 마찬가지로 뱅크 모드를 지원합니다. 네. 뱅크 모드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숫자가 올라가죠. 네. 9번에서 1번 프리셋과 2번 프리셋 쌍을 이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3번으로 가도 1번, 2번 역시나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려가지는 못하죠. 네, 올라가기만 하면 되죠, 뭐. 네. 그래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 모드로 가게 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 오프, 네. 슬로우와 패스트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탭 템포가 활성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사운드를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이펙터들을 꺼내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코러스부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타입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네, 리퀴드 코러스. 이건 소리 되게 이쁘네요. 그렇죠. 다음에 돌려보면 또 뭐가 나올까요? 아이고. 비슷하네요. 비슷해. 다음에 페이저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쓸데없는 네. 짓을 해봤습니다. 네,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네요. 타입을 저희가 네가티브로 네. 변경해서 좋네요. 다프트 펑크 이번 앨범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다음 큐 와우. 어우, 귀가 아프네요. 네. 네, 지금 들어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실 텐데 이 타입을 선택을 하면서 베이스 프리커시가 네. 바뀌는 거를 네,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 플랜저까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펙터 종류를 몇 가지를 사운드를 들려드렸습니다. 지금은 플레이 모드로 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모드 팩터도 두 시간에 나눠서 네네. 달아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뱅크 네. 모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임 팩터도 그렇고 모든 팩터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에서 사운드가 느껴지시는 저희가 늘 물어보죠. 네. 늘 물어보죠.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굉장히 세련되고 네. 정말 스튜디오 사운드라고 저희가 늘 이제 강조하면서 말하니까 정말 이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펜더 앰프에다가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앰프에서 갑자기
정제된 스튜디오 사운드가 그쵸. 쏟아져 나오는 연출되고 있죠.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븐타이드에서 제작이 되는 모드 팩터를 리뷰를 해봤고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네네. 시연이 또 나갈 겁니다.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네. 깊숙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